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이 대부분 업종들이 많이 지금 뭐 이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에 패션, 의류 업계도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지금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 주가도 많이 안 좋았었던 흐름이 있었었는데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엔데믹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업황 회복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의류 종목 업종도 약간 더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흐름은 의류 업종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1월 달,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류 업종 관련된 매출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 의류 업체들의 매출 실적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부진할 것으로 보였던 1분기 실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공시가 나오는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업종들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아니면 역대 최대 실적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실적 흐름으로 따라서 주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슈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이제 의류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어떤 걸 뽑아야 되냐라고 하면 특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100% 가까운 97% 가깝게 영업이익이 성장했던 그런 실적이 나왔고 컨센 대비해서도 거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라 브랜드의 매출은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회사 골프 브랜드인 아쿠시네트의 실적이 이 뒷받침되면서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고요. 중국 대표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FNF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다른 의류 업종과 좀 다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다 보니까 중국 이 상하이 항이나 이런 이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 이 봉쇄 조치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200 이 정기 변경을 앞두고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더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탑픽으로는 영업무역, 필라코리아, 그다음에 FNF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매출이 좋지 않았지만 3월에 매출이 회복되면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영원무역과 필라홀딩스, FNF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21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혜 기업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종목입니다.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은 당연히 이 현대차가 전기차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종목부터 먼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소 우수 AMS, 성창오토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도 좀 보게 되면은 S트래픽, 휴맥스,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근거를 좀 제시를 하자면은 어쨌든 서두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차그룹이 이제 국내 전기차 21조 정도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생산량이 이제 144만 대까지 이제 증산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국내 144만 대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또 2026년까지 또 170만 대까지 이제 확장을 좀 진행하게 되면서 이 점유율 확대 이게 뭐 당연히 이기지만은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용 플랫폼을 통한 생산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들 그리고 여타 뭐 부속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기차를 만들고 중요한 건 이제 또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차를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주유소 같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되게 되면은 사용 쉽지가 않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충전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고 쓸 수 있는 인프라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용 플랫폼을 통한 생산량 확대 뭐 전기차 수혜주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선호하는 종목들 그리고 뭐 실적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관성이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인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시간에 걸해서 어쨌든 무수의 MS라든지 성창 오토텍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인버터 어셈블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수의 MS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걸해서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강세를 안 보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투자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보자라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현대차와 이 충전 인프라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압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종목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S트래픽 볼 수가 있는데 뭐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동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전 인프라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좀 SPR셀과 사명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S트래픽이고요. 그리고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 시장에서 70%가량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형 채비에 지분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24%가량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한국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또 현대차가 앞으로 이 충전 서비스를 이 방금 말씀드리는 그냥 한 충전이라 하겠습니다. 이 한 충전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한 충전과 또 연관성 있는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한 24%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수혜주들이 좀 나올 건데 그때마다 선별을 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또 주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티어가 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다시 한번 또 접근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좀 알아봤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심 종목 좀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차장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1분기 실적은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나왔었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약간 하위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선박 입항 지연이나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 관련해가지고 공정지연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었고 다만 이제 1분기 좋지 못했던 실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이연되거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봤었을 때는 큰 훼손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100억이 조금 안 된 9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 더 늘어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본다라고 하면 전일까지 기관 쪽에서 15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상당히 시그널이 좋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주가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4% 이상 좀 하락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 라인은 2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FR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 5G 특화망이라 그래가지고 이음 5G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서 3개 업체 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가 일반 기업에도 이 5G 주파수를 할당을 하게 되면서 이음 5G 사업이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뭐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빌딩 솔루션이라든지 스몰셀이라든지 이런 이 인프라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FR텍 이노와이러스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R텍을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음영지역 중계가 가능한 5G RF 중계기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5G 인빌딩 솔루션을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앞으로 EM5G 사업이 확장이 됐을 때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 하락이면 상당히 좀 양호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050원에서 4,1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R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